안녕하세요. 꺼병포스트의 이치훈입니다. 커문학습 7강. 이번엔 드디어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왔습니다. 사실 물을 잘 모를 때는 물이 굉장히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파고들수록 사실 저는 아직도 이 물에 대한 게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커피와 물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번 커문학습 7강에서는 물에 대해서 보다 좀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커피를 구성하는 98%가 물이다. 물 맛이 중요하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커피를 정말로 잘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왔었고 물의 중요성을 알긴 했지만 사실 진짜로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를 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물이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화학적인 기호가 나온다던가 일반적인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먹고는 있지만 디테일하게 그 안에 어떤 이온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 세계에서 표현하려고 하면 갑자기 수식이 등장해야 되고 추상적으로밖에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물이란 것은 가까우면서도 굉장히 먼 자리에 존재해왔습니다. 저는 사실 일부러 어렵게 만드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럴싸하게 만든다던가 리커토니 쉬운 내용을 복잡하게 꼬아서 뭔가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인데 일단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수식까지 가지 않아도 커피에 적용하기 좋은 물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한번 해볼 건데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이 물에 대한 실험들을 굉장히 많이 해왔었기 때문이죠. 물에 대한 세미나도 들으러 가보고 물에 대한 책들도 많이 읽어보고 실제로 매장에서 게이샤에 맞는 물을 제조해서 사용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동네가 사실 물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물이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물을 좀 잘 컨트롤할 수 있는 필터를 사용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실용적으로 어떻게 물을 다루면 좋을지 이 영상 끝까지 보고 나시면 한 단계는 성장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하나하나 순차적으로 가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물을 이해하는 첫 번째 스텝은 이런 방법입니다. 물은 자석과 같다.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운데요. 왜냐하면 물 분자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산소 쪽이 음전하를 띄고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띄고 그것들이 이제 성분들을 끌어오기 때문에 뭔가 물을 녹여낸다고 이해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머릿속에 복잡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럼 어쩔 수 없이 화학식을 저희가 또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물질을 녹여내는 용매가 자석과 같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이해를 하시기 초반에 좋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을 녹일 때 이제 물 분자가 자석처럼 이온들을 끄집어내서 당겨오기 때문에 녹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반대로 그러면은 철은 자석에 당겨오지만 나무 같은 것들은 자석에 당겨오지 않잖아요. 물도 똑같습니다. 극성을 띠는 어떤 물질들은 이 물 분자들이 당겨올 수가 있지만 극성을 띠지 않은 물질들은 물에 녹지 않습니다. 가장 큰 예가 이제 크레마 같은 지방 성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이 증류수이더라도 성분들을 잘 녹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분을 녹이냐 생각해보면 뭐 산미나 향미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물이 자석처럼 끌어와서 끄집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좋은 물이란 무엇일까요? 물맛이 좋아야 된다. 커피를 추출하기 좋은 물은 무엇일까?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냥 마시기 좋은 물, 물이 있고 커피 추출에 좋은 물은 또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커피를 하시지 않는 일반인들이 좋은 물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릴 만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바로 에비앙입니다. 비싸잖아요? 그리고 좋은 성분들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아마 직접 지금 편의점에 가서 에비앙과 삼다수라는 생수를 사고 마셔보시면 바로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물이 좋다는 것과 추출에 좋다는 것은 또 다를 수가 있는데요. 커피를 추출할 때 똑같은 커피를 두고 산다수로 추출을 해보고 에비앙으로 커피를 추출해서 세 컵씩 나눠 놓는 거예요. 섞어두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웬만해서 일반적인 입맛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미각이 둔한 편이지만 굉장히 그 두 가지는 구별을 잘 하거든요. 해보시면 정말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이렇게까지 다르다니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에비앙으로 추출한 커피는 스포일러를 하자면 산미가 줄어들고 바디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집니다. 삼다수로 추출한 커피는 다소 산미가 좀 세게 느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약간 뭔가 물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커피여도 드셔보시면 로스팅까지 다르다, 로스팅이 뭔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을 해보자면요. 에비앙은 ppm 자체가 거의 300에 가깝고 삼다수는 30ppm에 가까운 물입니다. 즉 에비앙은 무언가 많이 녹아있고 삼다수는 증류수에 무언가 많이 녹아있지 않다는 뜻이죠. 이온의 양 자체가 굉장히
극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옛날에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물에 ppm이 높으면 에비앙 같은 물이죠, 물에 무언가 많이 녹아있기 때문에 커피가 잘 녹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잘 녹지 않으니까 커피 맛이 뭔가 밋밋하게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물에 이온들이 많이 녹아있지 않으니까 성분들이 굉장히 추출이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미가 더 센 게 아닌가, 삼다수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몇 년이 지나갔었는데 어느 순간 굉장히 이제 뒤통수를 맞는 또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에비앙에 있는 이온들이 아까 말했듯이 자석이론이라고 얘기할게요. 자석과 같이 그 이온들이 커피 성분들의 극성을 띈 것들을 다 추출을 해버리는 겁니다. 에비앙에 있는 어떤 성분들이 이제 커피 맛을 그렇게 만드는 거죠. 삼다수 같은 경우에는 이온이 없다 보니까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키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반대로 생각한 채로 몇 년간 있다가 에비앙이나 ppm이 높은 물들이 커피 추출을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뒤로는 물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분쇄도를, 지금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라인더의 분쇄도를 몇 칸 더 낮추는 것보다 이온이 더 많은 물을 사용하는 게 추출을 더 많이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ppm이 높으면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고 ppm이 낮으면 커피 추출을 좀 덜 한다. 근데 사실 현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조금만 더 가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깊이 알고 싶다면 이 단어 하나를 알아야 되는데요, 바로 ppm입니다. ppm을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어떤 수치로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냥 어렴풋이 짐작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 TDS를 이해하고 계신다면 그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TDS가 100분의 1이라면 ppm은 100만분의 1인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농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100g의 물에 1g의 어떤 이온이 있다면 1%다. 그러면은 100만 g이죠. 100만 g 물에 이온이 1g 녹아있으면 1ppm인 겁니다. 비율과 농도의 개념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좋고요. 그 기준이 질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이라는 액체가 굉장히 독특하다 보니까 부피와 질량이 수치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1L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까지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사실상으로 이온이라는 것들이 질량만으로 표현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탄산칼슘 1g과 마그네슘 1g이 물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다른 것이죠. 커피를 추출할 때 반응도가 다른 것이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ppm이라는 용어를 탄산칼슘 환산으로 모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SCA에서도 이 탄산칼슘 환산 ppm으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는 편입니다. 저도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이온들의 반응도를 좀 맞췄다, 분자량에 맞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ppm을 어떻게 활용하는데, 추출할 때 어떻게 활용하는데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커피 추출에 이 ppm으로 표현할 수 있는 이온들이 어떻게 기여하는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를 생각해보면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습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나눠보시면 좋은데요, 음이온으로 표현되는 탄산수소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도라는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탄산수소 이온이 많으면 어떤 액체나 커피들이 산성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의 산미나 이런 것들이 웬만해서는 이런 pH를 낮게 만드는 산성화되는 어떤 성질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탄산수소 이온이 많이 있으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보면 산미가 약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여러분들의 커피가 산미를 많이 나타내는 게 싫다면 알칼리도가 좀 높은 물을 사용하면은 컨트롤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닥 추천드리진 않는데요, 왜냐하면 커피 맛이 꽤나 밋밋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커피를 가져와도 다 밋밋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에비앙이라는 물에는 알칼리도가 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커피 맛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물의 요소는 이 알칼리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것이 바로 양이온들인데요, 마그네슘과 칼슘 이온의 농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마그네슘 이온이 훨씬 더 커피 추출에 많은 영향을 줍니다. 성분들을 더 많이 끄집어내는 거죠. 칼슘 이온이 1 정도 있는 것보다 마그네슘 이온이 1 정도 있는 게 거의 한 4-5배는 커피 추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될 것은 이 마그네슘 이온의 양이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뭐 내가 사용하는 커피에 산미는 좀 있어도 성분을 많이 끄집어내고 싶다 생각하면 마그네슘 이온 농도가 좀 높고, 아까 말씀한 탄산수소 이온의 농도가 좀 낮은, 알칼리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물을 설계해서 내가 사용하는 매장의 어떤 톤들을, 커피의 톤들을 어느 정도는 설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커피 추출에서 이렇게까지 알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머신들에 끼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일시 경도와 연구 경도라는 개념도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일시 경도는 아까 말씀드린 탄산수소 이온의 농도를 많이 얘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일시 경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 탄산수소 이온이 양이온들과 결합해서 뜨겁게 되면 결합을 하면서 석회질이 됩니다. 스케일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게 돼서 이 에스프레소 머신의 작은 관들을 막아버리는 현상이 생기고 머신을 고장내게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일시 경도가 무조건 낮은 게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낮게 되면은 영구 경도라고 하는 개념, 칼슘 이온과 마그네슘 이온 이런 양이온들이 커피 머신의 철을 부식시키는 결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안 좋은 것이죠. 핸드드립으로 오자면은 사실 물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설계하셔도 되지만 에스프레소로 가시면 또 그런 개념들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매장에서 무엇을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실 수가 있는데요. 슬프지만 생각보다 일반 매장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핸드드립을 하신다면은 물을 제조해서 만드셔도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요즘 물 제조 시기나 어떤 걸 구해서 해야 되는지를 좀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요. 웬만해서는 만약에 뭐 하나에 100만원짜리 필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의 이온 조성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냥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정도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편이죠. 그래서 우리 매장은 물이 좋다, 필터들을 좋은 걸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매장 물 맛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그 동네의 물이 별로 이온들이 좋지 않으면 웬만한 필터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스페셜티 커피를 하는 곳들은 좀 비싼 필터를 많이 씁니다. 브리타에서 나오는 것들이나 아니면 저희 매장에서 쓰는 클라리스 프라임이라는 필터를 써서 이온들을 조절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매장에 맞는 물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지만 동네 복불복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매장의 물을 반드시 한번 측정해 보시고 우리 매장에 정말 커피 맛이 중요하다면은 이런 물의 조성을 바꿀 수 있는 필터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물에 대한 영상 알면서도 굉장히 헷갈리시는 개념들도 꽤 많을 수도 있는데요. 물이 커피 추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그 정도만 이해하고 계셔도 앞으로 추출을 설계할 때 아니면은 더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성장을 하는 좋은 바탕이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반드시 부탁드립니다.